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항상 저의 일상과 활동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 콘텐츠를 영상 편지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분위기가 진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롯한 것인데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확진이 되어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겨 강제적인 이별을 하시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 그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그 슬픈 일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더운 여름에도 항상 마스크와 함께하는 불편한 모습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으며 서로의 스킨십도 많이 줄었을 테죠. 편하게 악수나 포옹을 통한 따뜻한 인사가 정말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콘서트와 이벤트 등 많은 일정들의 취소, 그 기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사실 저희의 입장에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로 세계 여러 나라의 팬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날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유니세프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저의 채널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힘든 현실 속에서 기운내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내시기를 오늘 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생겨난 덕분의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 최전선에 위치한 의료진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캠페인인데요. 내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 고통스러운 요즘을 함께 버텨나가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웃음을 잃지 않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